아우, 좋네, 여기. 아우,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잠들 뻔했네. 짠아,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짠빼기.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의자가 아닌 야전침대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대로 만든 야전침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캠핑 퍼니처계의 명품 브랜드죠. 몬테라에서 나온 야전침대입니다. 그 이름은 시에스타 원 코트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잡았더니 허리 아픔 이런 거 전혀 1도 없이 정말 잘 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야전침대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패킹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먼저 컬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블랙,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탄색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저는 오늘 올리브랑 탄색상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블랙 같은 경우에는 250D 폴리 립스탑 스킨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올리브와 그리고 탄색상은 900D 폴리 옥스포드 스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워요. 한 500g 정도 가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리브 색상도 피칭을 하고 하룻밤 잤지만 탄색상도 피칭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조립형의 야전침대랑은 조금 다른 점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메인 폴, 사이드에 들어가는 사이드 폴입니다. 사이드 폴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세 개가 있습니다. 아, 여기 탄색당도 마찬가지로 다리 세 개, 그리고 사이드 폴 두 개, 그리고 스킨 이렇게 있고요. 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로바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로바를 스킨에다가 일단 꽂아주십니다. 끝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껴주시고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중간중간에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또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까지 다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막히면 여기에서 이 고리를 잡아서 당겨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이 다 됐고요. 안쪽 면도. 자, 그럼 이제 가로바가 이렇게 다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바닥에 두고요. 이제 다리를 설치를 해야겠죠. 다리 설치할 때는 꼭 손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장갑 항상 꼭 끼고 하세요. 다리는 세 개가 있습니다. 고무줄은 항상 좀 잃어버리지 않게 좀 잘 가방에 넣어주시면 좋고요. 빼면은 바로 뺀과 동시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 다 체결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세 개를 다 체결을 했고요. 세 개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자, 일반적인 조립형 모양이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 방향만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 방향만 맞게 꽂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설치하시는데 약간 헷갈리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꽂으면은 그런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들은 아예 꽂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이 체결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프링이 있고 요렇게 제껴줍니다. 요렇게 제껴주면 요게 요렇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제껴줄 때 요렇게 되고 이거를 체결할 때도 힘으로 요렇게 딸깍 소리 나게 요렇게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다리 부분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상태로 로우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기계가 로우 모드일 때 19cm.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세팅되어 있는 이 크기가 하이 모드인데 이게 39cm 높이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가방에다 놓고 뭐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리 하나당 이 세부 다리가 4개다 보니까 12개가 막 가방이 굴러다니면은 막 분실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런 다리 고정 브라켓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다리를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리 고정하는 부분도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꽂아서 딱 나오면 이제 절대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야전침대의 휘어짐이나 뒤틀림 이런 현상들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 하이 모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로우 모드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브라켓에다가 다리를 체결을 해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스프링,
요 스프링을 제껴서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해두시면은 뭐 나중에 체결할 때 좋으시니까 요렇게 세 개 당겨서 요렇게 요렇게 세 개를 해두시고요. 맞춰서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요거를 당겨 주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힘이 들어가요. 사실 요거는 사실 어느 제품이나 다 힘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힘을 좀 쓰실 줄 아는 분이 탁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게 사실 더 힘을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자, 딸깍. 그리고 이쪽 마지막도 자 한쪽부터 꽂아주고 마지막이 사실은 제일 들어가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꽂은 다음에 요거를 최대한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제 밀어주면서 조심히 밀으셔야 돼요. 이거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 자 딸깍 소리 나게 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아 뭐 좋네요. 아우 이게 로우 모드로 사용할 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모드예요. 로우 모드 아까 말씀드렸죠. 이 19cm 요거는 39cm 예. 그래서 일단 어우 아 좋아요. 예. 여러분 처음으로 눕방을 해보는 것 같은데 아우 진짜 너무 짱짱하고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랑말랑하고 그런데 잘 못 앉아 있고 못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침대도 약간 조금 좀 딱딱한 편? 예, 그런 느낌. 좀 약간 이제 짱짱하지 않으면은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픈 그런 사람인데 어제 자고 났을 때 좀 짱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허리가 진짜 안 아팠어요. 예, 요거는 좀 뭐 팩트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짱짱한 야자 침대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몬테라 한번 누워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색상은 폴리 립스탑 스킨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습니다. 총 무게가 3.4kg 그리고 탄이랑 올리브 색상은 3.9kg입니다. 근데 뭐 3.500g 차이인데 돼지 향근이 안 되는 그런 차이라서 사실 그렇게 무게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너무 가볍게 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4kg가 채 안 되니까요. 내야중은 120kg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1톤이 조금 0.1톤이 좀 안 나가죠. 그래서 저도 사용이 가능하고 자, 이 길이가 191이에요. 그래서 180 아래로는 사실은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을 텐데 185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작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폭은 66cm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거 사용을 했을 때 불편함은 없었어요. 제가 170 중반에 몸무게도 한 80 정도 나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체격은 있는 170 중반의 성인인데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평균 정도 된다 싶으시면은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짱짱함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우 그냥 이렇게 튼튼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 고강도 프레임을 사용을 했고 지금 바닥이 조금 약간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짱짱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짱캠핑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리뷰도 하고 그러죠. 아, 아. 그리고 제가 몬테라의 제품 왜 캠핑 퍼니처계의 명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몬테라 CVT2 의자를 정말 오랫동안 잘 쓰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의자가 너무 튼튼하기도 하고 앞으로 쏠림 현상도 없고 그런 게 다 사실은 이런 프레임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시에스타 1 코트에도 마찬가지로 고강도 특수 강화 프레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야중도 120kg 정도까지도 걷더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설치를 하고 잠을 자보고 이렇게 했을 때 신경 써서 세심하게 만든 제품 같다.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패킹 사이즈 작고 가볍고 그리고 튼튼하고 짱짱한 그런 스킨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몬테라의 시에스타 1 그런 야전 침대인데요. 여러분들 야전 침대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이 몬테라 매장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번 누워보세요. 야전 침대는 본인이 가서 누워보고 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가서 누워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색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탄 색상이나 올리브 색상이 과하지 않은 그런 색상이거든요. 영상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예쁜 탄색 그리고 예쁜 올리브 색상 약간 요런 색상이라 가지고 특히나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야전 침대 찾으시는 분들 몬테라 시에스타 1 코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짱캠핑 리뷰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Thank you.